아 지난 주말 얘기를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예. 아 저희 오마이 TV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고 현장 와. 분위기 정말 뜨겁더라고요. 네, 지금 어땠습니까? 우리 오마이 TV 143만 돌파죠? 144만 됐어요. 145. 그러니까 네. 이 주말 촛불 집회와 음. 그다음에 야당의 장애 집회 네. 그리고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는 위인 관계예요. 아. 저희가 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마이티비에서 많이 보고 음... 그게 구독자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회도 좀 재미도 없고 사람도 덜 모이잖아요 네. 구독자 증가에도 어, 미미한 거예요 아하. 자, 여러분 우리 오마이티비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어디서 본 듯한 행렬 윤석열, 김건희 풍자하는 인형 쓰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음... 윤석열이 친일 매국노를 풍자한 건데 네. 그게 43만을 봤어요 오마이티비에서만 어... 그 다음에 전체 어~ (31차) 윤석열 대진 촛불 대행진하고 집회 네. (16만) 그니까 러 집회 생기가다 음. 그다음에 백금열 밴드 어~ 아. 촛불 시민 할명수 네. (22만) 아, 그리고 이제 체크하셨군요. 아~ 다 집권했어요 네. 촛불 집회 이후에 좌우중도 합작 집회 하기 전에 네. 이제 좌우중도 합작 결의될 별도로 했는데 오마한테 그~ 중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이 네. 그~ 제가 그~ 바쁜 와중에 막 목소리도 거칠고 쉬어서 했는데 그것만도 (11만이나) 봐주셨어요. 아... 11만이면 웬만한 일간지 네. 하루 독자 숫자랑 비슷한 거거든요 음... 그 다음에 촛불 행진만 따로 또 오마이티브 올리잖아요 네. 15만 그 다음에 이번에 최고의 화제였던 양희원 대학생 뭐? 2030이 예스 재팬이라고? 윤석열 씨 헛소리하지 음... 마세요 노 재팬입니다 no 49만 재팬. 네. 그 다음에 또 화제 발언이 김민석 의원 음... 우리 매주마다 어느 의원 누가 나오냐 그것또 화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직 야당들이 민주당도 정의당도 진보당도 심지어는 양대 노총 말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아직 음. 윤석열 태진이 결의가 안돼 있어요. 아. 그래서 어 강제동원, 욕력 네. 해법 무효 결의되는 음. 야당하고 심란치 공동 주장이 때문에 그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이 정의. 와요. 예. 그리고 다수가 촛불집회 오는데. 네. 야당 지도부들은 안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오셨어요 이번에는요. 아 그래요. 김민석 의원 발언. 김민석 네. 의원의 사자후, 개소리하지 마라. 어디 김대중 오부치 선을 아. 거기다 이야기하냐. 네. 핵심이라는 게 통절한 사고의 미래인데, 그렇죠. 그런데 음... 통절한 사고도 역시 역대 내각 입장. 그럼 아베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한때. 네. 아베 입장이잖아요. <laughs> 강제징용도 그렇죠. 없고 위안부도 없고 한 예. 독도도 자기 땅이고 초계기도 잘못됐고 다그그걔들은 지금 속내가 그거잖아요 음. 김대중 오부치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잖아요 네. 끝까지 안 했죠 심지어는 구걸하다시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그치. 정권에서 예. 끝까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걔들의 속내가 그겁니다 더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거고 음. 더이상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건 계승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모든 걸다 부정하는데 네. 최근에 일본 정권은요 더구구화되고더 우경화돼가지고요 네. 아예 본인들의 우파 정치인들 심지어 극우성향 의 정치인들 또 인정했던 것까지 모두 부인합니다 네. 위안부 강제징용 뭐 사도광산 음. 그다 뭐 이거 전부 다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잖아요 네. 사과를 왜? 그리고 그러니까 사과 안 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 독도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거고, 계속 그렇게 하고, 초계기도 문제제목도 초계기도질리 잘못됐는데, 음. 그게 한국정부 잘못, 심의 그걸 조사하라는 네.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윤석열 국방부가 갑자기 그걸 조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저... 일본이 잘못됐다, 니들 문제 다라고 일관되게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국부는 이제 일본 측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네. 나라를, 민족을, 국방을, 외교를 음. 완전히... 이제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일본 제국자들, 일본 군국주의자들한테 완전히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음. 윤석열은 일본, 한국 정치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도면 그래. 기시다의 비세실장이나 기시다의 시다발이거나 기시다의 음. 한국 출장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환영하고 난리 났잖아요 네. 환, 근데 웃긴 게 일본 언론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써요 어. 저도 감히 방송에서 윤석열 씨라는 표현안 쓰잖아요 네. 윤, 아. 윤 씨라고 썼어요, 윤 씨. 아. 그다음에 최 등급, 일 등급을 등급 중에 가장 낮은, 네. 그냥 거의 저기 가장 무게가 낮은 실무 회담이었다. 음. 이렇게 기술했고요. 실제 그 등급으로 간거 맞고요. 네. 그뭐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의 주말 집회는 네. 윤석열 또 이제 기시다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언급해 주신 조이수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시민들 말고도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예. 또 목소리가 모아져 가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직 거리에 직접 쏟아질 나오지. 네. 뭐 물론 10만 명, 11만 명 모였지만 음. 만약에 그 앞에 있는 강제동은. 어, 구려 네. 조치 무효 국민대가 한 2만 명 안팎 모인 것 같거든요. 음... 그거랑 저희가 한 11만 명 안팎 같이 네. 뭐 그리고 연인원까지 하면 뭐 거리론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음... 온라인은 지금 오마이 TV 제가 김민석 군사자오 37만 네. 그다음에 앞에 국민대 전체 중계했잖아요. 그건 7만 2000 음... 그다음에 국민대중 이재명 대표의 발언 네. 막 뽑은 게한1 0만되거든요 음... 이걸 다 합치면 중복된 신분이꽤 있겠지만 네. 어쨌든 오마이 티비에서 어제 토요일 날 있었던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부력적 윤석열 콜 날아 날아갔다 바치는 네. 이제 그 피켓은 이겁니다 음. 제가 늘 저는 이 피켓을 새로운 피켓을 <laughs> 갖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laughs> 이 피켓을 갖고 오는 이유는 또 내가 참여했다는 인증샷 아. 물론 저는 아거짓말을안 하지만 네. 만국적 한일 정상회담 음. 규탄 그 다음에 역사정의 평화실현인데 이게 두시 국민대 삼차국민대 피켓인데요. 음. 요것까지다 하면 지금 오마이티리스만 200만 명 안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음. 이게 보통 오류를 하실 때까지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보면 이제 300만까지 될 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관심이 네. 있고 결국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노인데 안진구 소장님은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16, 17 이틀 네.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또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 회담 결과와 뭐 만찬도 2차까지 이어졌고 뭐 소맥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업체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총평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윤석열 태진 이제 이게 4시 이제 두시 집회는 윤석열 태진까지 계가안돼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외치는 겁니다. 음. 차이가 있죠. 주체의 차이도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음. 물론 참한 국민들은 상당수 겹치긴 했어요. 네. 그래도 엄연히 다른데. 어2 시편 이거라고 네 시편 윤석열 태인데 윤석열 태진이랑 고도 인지 아까워요 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죽이기 맹목적 죽이기 때 우리 윤석열 타도로 구호를 올렸는데 이제 심지어는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는호가 나왔어요 음. 왜 체포 이야기 나왔느냐 현직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범죄가 아니어서 소처할 네. 수 없다 되지. 불소특권이 음. 있잖아요 음. 근데 지금 살상 외환 외국의 무리들을 이끌어서 음. 난리를 일으켰다는 거든요,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든요. 네. 자, 정말 여러분 너무 너무 심각한데요. 지금 일본 음. 총리나 일본 언론에서 일본 내각에서 네. 독도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일 양밥 이야기, 양방위 이행이라고 음. 촉구했다잖아요. 그게 나오고 있어요. 키키시마 어염 사태, 우리가 수입 안 하고 수산물, 있는 거라서 수입. 수입 안 하고 네. 있는 거라니, 그 항했다잖아요. 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해군 군함에 초, 일본의 초계기가 조공병에서 네. 큰 문제가 됐는데, 네. 그거 오히려 사과해라 심지어 음. 진상조사해라고 촉구했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 백대 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백대 영으로 진게 아니라 윤석열 권이나 황당 정부 때문에 천대 영으로 진 겁니다, 천대 영, 백대 영도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모욕적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제 명 네. 대표는 그걸 삼존대 구력이라는데 삼존대 구역도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예 미국에 가가지고 스토킹 해가지고 음. 간담회도 아닌 거윤석열한테 네. 그래 그럼 잠깐 와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갔다 갔는데 네. 이제 다시 일본으로 보내려서 네가 올려면 음. 선물 다 갖고 와 그다음에 G7에 너 우리가 초대하너 선물 다 갖고 와하더니 네. 아예 천대형으로 진겁니다 천대형. 근데 이 중에 가장 심각한 어. 것이 네. 독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 윤, 지금 자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을 어떤 거요? 독도 이야기나 아 한일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합의? 잘못 합의한 네. 이한부 그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고 음, 음. 제대로 된 진상 조사, 배상도 없이 사과도 없이 네. 그냥 불가역적인 조치로 합의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음. 그것도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피해자들과 역사 정의를 위해서 그걸 살상 파기 전했는데 그걸 다시 무조건 이얘한는 음. 거예요. 근데 의제 없었다, 논의 안 됐다, 거짓말했잖아요. 네. 근데 교토통신, 음. 그 다음에 일본의 공영 방송 NHK까지 다 일제히 보도를 하고 음. 일본 관방 장관이 논의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네. 이제 김태열 환자가 나와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어. 논의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해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확인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뭘, 뭐죠?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윤석열 그 이야기 들었어요. 음. 근데 넥타이 풀고, 단추 풀고, 폭탄주 먹고, 난리 피우고, 뭐 누가 음. 술 제일 세냐라는 황당 이야기하는 와중에, 네. 또 요미우리 신문, 극우신문이요, 미우리 신문에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 뭐정직간 나라, 국민, 뭐 이런 온갖 찬양과 아부를 갖다 바쳤잖아요. 네. 자,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일본 언론대로 윤석열 씨가 항의했겠어요. 자 의지 없는 이야기인데 왜 하냐라고 어필하고 박차고 음. 나와야죠 원칙대로라면 음, 음, 박차고 또는 그 자리에서 네. 무슨 소리냐 음. 내가 지금 팔을 깨고 나가지 않겠지만 있을 수 없는 지금 도발을 하셨다 네.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항의하고 어. 끝나자마자 나와서 네. 합의에도 의지에도 없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일본 총리가 음. 음. 어, 나는 최재의 생일 보 보이, 보이려고. 폭탄주까지 한잔 들여 주고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물론 이제 네. 폭탄주 자리에 나올 수도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발급해서 항의를 했어야죠 반박을 하고. 그런데 음. 그 자리에서 만약에요, 어, 본인이 지금 일본을 굉장히 찬양하고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일본 정 일본 정치인한 말까지 나오는데 음. 어, 총리님의 입장을 이해한다. 음. 오늘 폭탄주 자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 하자 음, 만약에 그렇게?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반박도 안 했다거나, 그럼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영토와 국민과 주권과 역사를 소유해야 될 헌법적 책무가 있고 법률적 책무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책무뿐만 아니라 네. 이건 정면으로 아예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를 독도를 닷게시마를닐본 땅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잡빠져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 음. 그러면 이건 국민과 국공과 영토와 주권을 네. 포기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일본이 신이 났겠어요 음.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칭찬해 주는 하고 거예요. 하고 말 다. 근데 칭찬하는데 오. 윤석열이 우습겠죠. 호구고 워낙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 근데 윤 씨야 음. 칭찬하는 해주는데 윤 씨야 음. 비하하면서 먹을 거다 먹고 비하 당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천대영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굴욕적인 예. 외교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천주교 신부들이 네. 어, 윤석열 퇴진 미사도 열고 어,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어, 예, 오늘 이제 전주에서 봉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종교회까지 나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저 그래서 제가 특별히 태극기를 갖고 왔어요. 네. 이제 요즘에 제가 좌우중도 합작 집회도 택기를 갖고 나오잖아요. 태극기 집회. 네. 근데 택기, <laughs> 택기 중에 윤석열 한동을 타도하는 분들과 함께 하니까 네. 차라리 나쁜 놈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왜냐면 맨날 노현전 대통령 때도, 음. 그다음에 조국 장관 때도 이재명 대표님 수가 문재인 정부 주기 수사 그다음에 음. 지, 지금, 그다음에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네. 조장이나 과정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 @이름13 @이름14 @이름15 @이름16 이름들7이름들이게이제강제이원해법굴이해법2 1이법에 대한 이의표시1이극기를들이름1 2이늘어났고이 그다음에 이예이제 나라와 이족과피해이의 존엄과 이권까지지이 음. 일본에 팔이먹으려고이고 심지어 이국한테도이종해서경이적1 2뒤이수 맞고 있 @이름121 @이름121 이름1 2이 태기를 잡아주고 들어오시면 늘어났어요 야. 제가 그래서 특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노영의 뉴스 인사에 출연해 가지고 네. 얼마나 발언할 게 너무 많고 분노해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뒀는데 네. 이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잠금장치가 풀어져 있어 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그러니까 이, 여기가 들는줄 알고 거꾸로 들어가지고 근데 <laughs> 네,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하세요. 바로 바로 네. 분명히 안징거리 실수한 거알 텐데도 네. 그 이건 큰 실수다 음. 어떻게 태극기를 준비해갖고 왔으면서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있냐 아. <laughs> 혼났어요 혼났어요 <잘> 잘하세요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다시 죄송합니다 항상 네. 봉, 봉이 있잖아요 봉 네. 봉이 올라가고 음. 이렇게 오른손으로 흔들었을 때 네. 상대방이 봤을 때 이게 이게 올바른 사고 아. 방태훈 PD님이 네. 소상하게 애국자인 것 같아요 오로마이 네. TV 방태훈 PD님 소상하게 애국자. 이봉 있는 곳으로 댓글을 올리고 왜냐면 이게 네.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다음에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맞답니다 이렇게 그게 그래.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온순잡이가 많기 때문에 흔들었을 네. 때 과정했을 아, 그래, 참... 때잘 몰랐던 사실 예, 이러니까 ]구나. 다 심모올려가 있었던 거예요 네.